최근 완주군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다루는 데다 인근의 초등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주민 불만이 큽니다. 시청자 속으로 조수영 기자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완주 봉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내부에는 5만 제곱미터 넓이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섭니다. 공장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폐유와 성면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곳은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립장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이전까지 확정됐습니다. 아이가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청한초로 보내야 하는데 너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은 5년 전부터 주민 설명회도 열고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조항 때 일부 이제 저 일반 폐기물만 받겠다고 협의를 했다가 최종 조항 다시 다 받아라. 환경청 세만환경청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 상당수는 매립장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1개월 전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돼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꿀꿀해가지고 촛불집회도 하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이 미흡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경청 여기서 그걸 넣으라고 공문도 오고 해서 다시 넣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최대한도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뺄 수 있으면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완주군이 이 사업을 최종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